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예. 다만 좀 조건이 있어요. 자산과 연소득 기준이 있어서 네. 이거를 충족을 해야 되고요. 예.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이 됩니다. 예. 그리고 8시까지 방과 후 돌봄 제공하는 늘봄 학교, 이게 새 학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. 예. 3만 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그 결과로 굉장히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, 예를 들자면 1992년에는 중위 연령, 즉 대한민국 인구를 노동 현장에서의 남녀 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어떤 대우 개선 이런 것이 없고는 아무래도 이런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맹점이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을까, 이런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각적인 곳들에서 변화가 좀 함께 이루어져야 출산율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 극복할 수 있어 보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2024년에 이제 정부는 부모 급여를 뭐 11개월까지는 매달 100만 원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, 이런 지적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들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김 기자, 그리고 2024년도에는 경제적으로 우리 고물가, 고금리 이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를 나눴는데 세계적으로 좀 전쟁이 있으면서 네. 우리나라에 좀 큰 영향을 미쳤죠. 원자재값 오르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출에 고전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각 가정이 빌린 돈, 가계 대출이 1875조 원 넘어서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죠. 그러니까 뭐 올해 경제 참 어려웠다, 힘들었다 이런 말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죠. 그리고 네. 물가 올랐다는 기사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뭐 여러 농작물, 식품에 저희가 금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언론 보도로 많이 내기도 했고요. 예. 내년 전망을 보면 일단 KDI와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2.6%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평균치입니다.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. 예. 아, 내년이 아니고 올해라고 해야겠군요. 네네네. 죄송합니다. 제가 내년이라고 예. 표시를 해놔가지고. 그러면 2023년, 지난해에는 3.6%였고요. 예. 2022년에는 5.1%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두 해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, 다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2%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. 예. 뭐 물가가 잘 잡혀야 이제 금리 정책에도 반영이 될 텐데 예.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의 금리 정책 이런 것도 좀 봐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. 네, 그 기조가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